오늘 요거 라운드랩 자작나무 패드를 쓸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독도 패드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제가 라운드랩에서 독도 라인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헷갈렸나봐요. 저 때문에 좀 혼란이 왔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품 제작하셨을 관계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똑바로 말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자작나무 패드 진짜 수분감 되게 좋아서 저 정말 한달 내내 되게 꾸준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패드는 한번 쓰기 시작을 하면 안 썼을 때 되게 찝찝하죠. 뭔가 얼굴을 좀더 확실하게 닦아내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을 꺼냈습니다. 제가 피토알렉신 앰플이랑 크림을 다 썼어요. 제가 마켓을 좀 빠르게 열수 있을 줄 알고 많이 쟁여놓지 않았었는데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당분간은 좀새 제품들을 써보려고 해요. 피토알렉신 마켓을 되게 잘 사용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문의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또 일정이 잡히면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트러블 잡는데 좀 효과적이고 제가 또 예전에 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헤이네이처 제품을 꺼냈고 요즘은 요거 크림도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확실히 요즘 쓰기 시작한 티가 나죠. 닥터 디퍼런트 시카 메탈 크림이에요. 닥터 디퍼런트 제품들 좋다고 입소문이 좀 많아서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비타민 함량? 그 이제 효과 때문에 뾰루지가 더 난다는 분들이 있어서 좀 사용을 망설였었는데 요번에 이거는 좀 그런 게 덜하다고 담당자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요즘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피부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라네즈 라인 쓰고 나서. 그래서 뭔가 뾰루지가 덜하기도 하니까 효과가 좀 되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준비를 하고 을지로를 갈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서칭하다가 너무 가고 싶은 공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후다닥 친구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오늘 을지로를 갑니다. 선크림은 멜릭사 제품. 제가 진짜 이렇게 하고 반한만한 선크림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이거 그냥 계속 쓸것 같아요. 지인들한테도 엄청 엄청 영업 중이에요. 그냥 기초 라인 바르는 느낌이라서 진짜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끈적임이 없죠? 촉촉한데 끈적임이 없어. 제가 피부가 뭘 바르면 되게 광이 번쩍번쩍 나요. 그래서 유분이 많다고 보일 수도 있겠는데 건성입니다, 건성. 제가 오늘 되게 컨디션이 좋은데 오랜만에 잠을 좀 꿀잠을 잤습니다. 맨날 오전 수업 때문에 되게 일찍 일어나다가 오랜만에 좀 2시간 정도 더 잤더니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요거 네오 쿠션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마켓 스포를 했었죠. 오늘 바로 이제 그 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픽스를 했고요. 대박 대박 구성이라서 이번 마켓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네오 쿠션은 워낙에 대량템이었고 판매 개수도 137억 개인가? 6개월 만에 그렇게 팔릴 정도로 진짜 제품력은 좀 인증된 제품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지만 기초 케어 좀잘 해놓고 바르면 이게 속까지 건조해지는 쿠션은 아니어가지고 진짜 만족감 있게 하루 종일 베이스 메이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작년부터 이제 거의 꾸준히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거의 첫 번따로 마스크에 진짜 안 묻는 쿠션 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 되게 저도 신기하게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로 마스크에 묻어남이 정말 덜하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마스크에 묻어남 자체보다는 날씨도 풀리고 하니까 마스크 속에서 예쁘게 무너지는지 그게 좀 되게 중점적으로 쿠션을 보는데 요거는 일단 마무리감이 되게 보송보송하지만 속은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발랐을 때 막, 건조해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아니고 지속력 같은 것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 쿠션을 바르고 학교를 갔을 때는 딱히 밥 먹을 때 그냥 마스크 때문에 벗겨진 부분 있죠? 그쪽만 수정하는 거 빼고는 딱히 수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무너집니다. 뭔가 무너졌다는 티가 좀덜 나는 느낌으로 무너져서 막 구멍 송송송 뚫린 게 아니어서 저는 그런 게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정말로 요즘에 요거 제품
저도 쿠션 고르는 게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마음에 드는 쿠션 찾아가지고 정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다시 돌아올 만큼 좀 괜찮은 제품이어서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마켓까지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잠깐 마켓에 대해서 소개를 좀더 해드리고 그러고 메이크업을 같이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작년에 엄청난 인기였죠. 요 네오 쿠션이 이번에는 힙한 브랜드인 빅웨이브랑 콜라보를 했어요. 연후 마켓으로 올리브영에서 선 런칭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번에 구성 옵션은 네오 쿠션 단품, 정가로는 25,000원인데요. 연후 마켓에서 구매를 하시면 21,25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연후 마켓 구성품이 대박입니다. 마켓 일정은 24일 수요일 낮 12시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픈 첫날에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000원 더 추가가 할인되는 쿠폰을 증정을 해주신다고 해요. 이번에 구매하시면 구매하신 옵션 수에 비례하게 첫 번째, 빅웨이브 수첩이랑 그리고 빅웨이브 마스크, 요즘에 필수템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마켓을 하고 또 사용하면서 피부가 정말 정말 좋아진 요 피투알레신 라인 견본 두 개, 그러니까 두개 세트랑 아주 요 귀여운 네오 푸들 퍼 파우치가 추가로 증정이 되고요.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바로 요 라네즈 하면 또요 투톤 립바가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 얼루어링 레드 컬러 정가로는 3만 원 제품이요. 요것도 추가로 증정이 돼요. 정말 대박 구성이죠. 그리고 가장 인기 옷인 21호 C 컬러, 21호 N 컬러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퍼프 두 개가 더 추가로 증정이 돼요. 요거는 전체 호수 중에서 요두 호수에만 해당이 되는 증정품이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켓은 일주일간 넉넉하게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첫날에 1,000원 추가 할인 쿠폰이 증정이 되기 때문에 첫날에 구매하시는 걸 저는 더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소개는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켓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저 매출 준비를 같이 해봅시다. 눈썹은 이번에도 베네핏의 제품을 쓸게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요거 눈썹 리터치를 안 받아서인지 조금 지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샵에서 리터치 받아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을지로를 두 번째 가봐요. 원래 을지로는 거의 뭐 학교 준비물? 뭐일 때문에 많이 갔었고, 거기서 밥 먹어보거나 뭐 카페를 가보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을지로 들렸다가 식사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침 또 인스타 피드에서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서 오늘도 갑니다. 예약을 하고 가요. 오늘은 카페를 갔다가 곱창을 먹고요. 그리고 와인바를 갈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메이크업하고 있는 요 섀도우가 이렇게 샘플이에요. 제가 샘플 테스트를 미리 받아봐서 써보는데 사실 요즘에 웬만한 브랜드가 이제 다들 색조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 걸 써도 거의 다 예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테스트 제품 한번 받아보고 두어 번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색 구성은 3개인데 지금 내가 스포를 해도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브랜드 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걸 좀 데일리로 많이 썼었고 오늘은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핑크핑크하게. 제가 원래 여기 브랜드를 좀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제 기준에 글리터 잘 만드는데 거의 탑3 안에 드는 브랜드거든요. 내가 엄청 옛날부터 여기는 진짜 글리터 잘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덴데 약간 이런 느낌의 섀도우 팔레트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좀잘 나왔다고 느낀 게 일단 색감 구성은 뭐 기본적인 색깔 다 있죠. 근데 또 글리터가 완전 작은 거, 중간 입자, 그리고 완전 대빵. 포인트 줄수 있는 글리터가 있는데 최근에 사용해본 팔레트들도 다 좋긴 했지만 유난히 이게 좀더 착붙이고 컬러감이 되게 피부에 좀잘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글리터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 제가 최근에는 진짜 이 제품들만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샘플이지만 제가 4월 달에 한번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요.
여기 글리터 맛집인 거는 진짜 다들 알아줘야 돼요. 아예 그 여름 쿨톤 컬러로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뷰러를 찝어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셀프로 속눈썹 펌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거는 제가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되게 어중간하게 컬링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뷰러 그냥 살짝만 찝어주면 좋아요. 아이라인 깨요. 마사카라? 마스카라는 네이밍 제품을 꺼냈습니다. 얘도 꼼꼼하게 좀 깔끔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이렇게 솔이 좀 얇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제가 지난주부터 바이브랩 속눈썹 영양제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또 마침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쓰고 있는데 길이가 길어진다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일주일 차라서 좀더 써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두께감이 생겼더라고요, 눈썹이. 진해졌어. 튼튼해진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는 좀더 봐보도록 할게요. 저도 워낙에 좀 짧은 눈썹이라. 제가 최근에 머리를 좀 되게 자주 묶고 다니고 앞머리도 이제 기르는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예린이가 보더니 천서진 같다고. 그 천서진 특유의 그 머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도 살짝 보여가지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요거 블러셔를 사용을 할게요. 페리페라 아침잠 좋아해. 엄청 쿨한 핑크거든요? 엄청 뽀얀 쿨핑크인데 사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은 살짝 좀 채도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발라 보겠습니다. 근데 또 워낙에 연한 컬러라서 그냥 요 뽀얀 걸로 얼굴 중앙부를 좀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밝혀 놓을게요. 좀 뭔가 엄청 쿨쿨하니까 약간은 조금 더 베이지 톤이 도는 이 친구. 요거트 얌얌해. 정말 장면 센스 대박이다.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요 라인들이 되게 우윳빛이 많이 돌고 뽀얀 컬러라서 발랐을 때 뭔가 발그레한 느낌보다는 약간 중앙부가 조금 더 화사해지고 뽀얀뽀얀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제품 라인이에요. 아무래도 확실히 봄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브랜드들에서 이런 느낌의 컬러를 많이 내보내네요. 이렇게만 해도 아까보다 좀더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이 들죠? 입술은 지금 보니까 좀 연한 계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홀리카홀리카 밀키디밤 파나 컬러. 뭔가 자몽 느낌이 나는 좀 상큼함이 있는데 약간 좀 되게 살짝 화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입술에 컬러가 아주 착 붙고 그냥 립밤 바른 것처럼 되게 입술이 편해가지고 사실 마스크 안쓸때 발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끈적거린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면 훨씬 더 보송보송한 립라인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일단 제품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좀톤 다운된 느낌으로 했고 전좀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컬러가.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고 저는 요 머리랑 옷을 좀 갈아입고 을지로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 오늘도 같이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받은 거 아니겠지?
10. 우와 예쁘다. 10. 우와 신기하다. 되게 옛날 느낌이 확 난다. 이게 을지로 김성일 거만. 저게 진짜 을지로 한 거.